요즘 비타민C나 레티놀, 히알루론산 화장품들을 보면 우리 화장품에 이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다를 강조하면서 판매하더라고요. 이런 걸 화장품 지표물질이라고 하던데 지표물질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지표물질은 화장품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 중 하나를 말하는데요. 이 성분은 그 제품의 효능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비타민C 에센스의 지표물질은 200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성분인 비타민C 유도체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제품은 이 기능을 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화장품 지표물질은 화장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이나 활성 성분의 농도, 안전성, 효능을 정확하게 측정해 품질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물질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다들 비타민C, 레티놀,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일정 농도 이상이 되어야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비타민C 유도체 화장품을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비타민C 유도체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미백과 피부톤 개선, 콜라겐 합성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2% 이상의 농도여야 효과적인데요. 농도가 너무 낮으면 항산화 효과가 미미해지기 때문에 2% 미만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세한 지표물질 함량 규정에 대한 내용은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발표 사항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단순히 많이 들어있으면 효과가 더 좋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 유도체 같은 성분은 무조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건 아니에요. EIR 보고서에 따르면 아스코빅 글루코사이드 10% 농도로 실시한 인간 반복 자극 패치 테스트에서 자극이나 감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민감한 사람의 경우 고농도의 활성 성분이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주어 붉어짐이나 따가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낮은 농도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농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천천히 적응하여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표물질 품질 관리 기준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화장품 지표물질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고 품질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성분이죠. 고시 원료인 비타민C 유도체, 아스코빅 글루코사이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비타민C 유도체로 200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거쳐야 하죠. 치약처에서는 미백기나 주름 개선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평가해요. 심사받을 때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한 자료, 그리고 지표물질 원료와 구매 규격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사해야 합니다. 특히 중금속이나 미생물 오염에 대한 검사도 필수죠. 아스코빅 글루코사이드는 미백 기능성 제품에 쓰이는데 이것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따라 특정 함량이 충족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아스코빅 글루코사이드의 함량은 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은 HPLC 그리고 GC 같은 분석 장비로 지표 물질의 함량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장품 원료 제공을 위해 기계 분석을 포함한 모든 시험을 진행하여 품질 보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속 중요한 성분, 지표물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화장품 성분표를 보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품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화장품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